기프트 슬리퍼입니다. 네. 해볼까요? 일단 우리 샷세트 한번 해볼까요? 차차 원 이 스텝이죠? 차차 원 차차 원 차차 원 차차 원 차차 원. 제가 지금 약간 샷세를 좀 다르게 했어요. 뭐 느낌 나세요? 보시면은 차차 원 차차 원 차차 원. 제가 약간 좀 바운스는 하는데 약간 조금 밴드가 들어갔죠. 요 지금 요 베이직 이름을 컴팩트 샷세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차차차에서 많이 기본적인 스텝이에요. 기본적인 베이직.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작품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동작을 많이 쓰지는 않고 이제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펜듈럼 이동한 이런 샷세들을 많이 쓰시죠. 예를 들면 이거 차차차 이런 식으로 이제 힙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요 연습을 또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차차의 샷세라고 하는 거는 컴팩트 샷세 차차차 롤링이나 이렇게 뭔가 로테이션이 없는 그냥 사이드로 가는 그런 우리 느낌의 이 샷세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직 스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을 좀 쓸 수 있게끔 롤링을 좀 하면서 한번 해보실 텐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론데 샷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3, and 차, 차, 차. 오케이, 힙 트위스트. 2, 3, and 차, 차, 차. 오케이,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중간을 한번 봐보세요. 차차차. 2, 3, 론데세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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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이세요? 지금 중간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연습을 하실 때는요, 무릎에 대한 이런 교차를 느끼시면서 항상 이 샷세 스텝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스텝이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론데 샷세에서, 론데 샷세건, 힙 트위스트 샷세건, 아니면 슬립 샷세건 지금 보시면, 2, 3, and 차, 차, 으, 차. 오케이, 또 힙 트위스트 해볼까요? 2, 3, and 차, 차, 차. 보이세요? 중간에.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한번 교차를 하면서 이 교차하는 힘으로 사이드나 아니면 어딘가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론데 2, 3, and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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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또 2, 3, and 차, 차, 차. 이 교차하는 이 힘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사이드로 사이드 스텝을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론데 샷 하실 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죠. 차차 하고 그냥 뚝 떨어지시고 차차 하고 그냥 뚝 떨어지시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교차를 하시면서 이 스텝을 부드럽게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보시면 바운스는 아닌데 약간의 밴드가 들어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컴팩트 샷세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밴드를 한번 연습을 할게요. 2. 3, and 차, 차. 약간의 밴드가 들어가죠. 차, 차. 근데 여기서 중요한 느낌들이 있어요. 밴드를 하실 때 어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밴드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바운스를 뭔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 막 이렇게 뻘떡뻘떡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 바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이 코어에 대한 이 압축하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차 그냥 이렇게 뜨면 내가 이 아랫배에 힘이 없으시면 내가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이 충격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압축하는 이 힘으로 내가 이 다리에 밴드를 하시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흡수를 하셔야지 압축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차차차 가뜩이나 빠른데 차차차 차차차 막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 차차차 안에 지금 흡수한 거 보이시죠? 차 보이시죠? 그래서 밴드는 다 돼. 이 압축하는 이 힘을 항상 유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춤을 추셔야 됩니다. 슬리퍼스도 마찬가지예요. 2, 3, and 차, 차, 차. 지금 보이시죠? 이 다리를 교차하실 때 지금 보시면 내 이 압축하는 이 힘을 갖고 바운스가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 힘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을 론데로 한번 해볼게요. 자, 2, 3, and 차. 그냥 돌리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돌리려고만 하시면 떨어지거든요. 차, 차, 차.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모은 발산 차차 하셨으니까 카운트로 쓰면 4N 4N 먼저
N 카운트에서요, 체중을 우리가 한 번 더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차차차 하시면 이렇게 그냥 건너뛰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차차차. 이 다리에다가 체중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이 차차 하실 때, 차차, 중간에 이발. 이발. 오케이? 중간에 이발. 여기에 체중을 한 번 더 실어서 그 다음 다리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2, 3, 차차차. 차. 오케이. 2, 3, 차차차. 오케이. 뺄까요? 2, 3, 차차차. 2, 또인데 차차차. 2, 3, 차차차. 2, 3, 차차차. 차차차에서 특히 많이 얘기하는 이 컴팩트라는 뜻은 제자리 아니면 스텝을 짧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뭐랄까 스텝을 크게 해가지고 몸이 펄펄한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뭔가 내가 이 필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압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런 론데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 자체가 클로즈 오픈이 돼야 된다. 오픈이 되고 또 몸이 또 반대로 열려야 되고 1대3 했을 때 서로가 몸이 늘어나는 느낌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몸 안에 또 3 카운트가 뭐가 있죠? 딜레이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앤 2. 그 힘으로 차차차. 그래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3 카운트 이제 어떻게 하냐? 앤 2. 빨리 짚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 다리를 먼저 포인트로 이렇게 찍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려면 이 다리에 대한 라인이 뒤집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2. 먼저 이 가운데 발가락으로 가지만 그 다음 엄지 발가락 쪽으로 그 힘으로 말려서 한 번 더 압축을 짚고 가라. 그 다음 백. 이때 두 무릎이 쫙 펴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히트 쪽, 호흡으로 인해 닫아줘. 그 상태에서 다 스텝을 다 밟고 가는 모습들을 비춰줘. 그 다음에 또 슬립 체스트. 큐. 쓰리. 더 뭔가 늘어나는 이 필링들이 있어야죠. 쓰리. 이 순간에 이 스트레칭으로 인해 허벅다리가 순간 트위트. 웍. 이렇게 동작들이 이루어져. 그 상태에서 록스텝 시작. 앤백 큐 쓰리 바로 몸통이죠. 서 있는 시간은 큐 쓰리에 샥샥원으샥샥원으샥샥원 발바닥을 비벼준다라고 하죠. 계속 비비는 힘으로 인해 배 가죽까지 계속 몸 자체가 이 스퀴지 같은 역할들을 만들어줘. 오케이. 압축을 시키더라도 이 컴프레시드 무릎에 대해서만 내가 살짝 느낄 정도지 가라앉으면 안 되겠죠. 샥샥 밀어주고 샥샥 밀어주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음 거 한번 가보면 클로즈 베이지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예.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우리 크로스 베이지라고 하잖아요. 샥샥샥 2 and 3 샥샥샥 2 and 3 차차차 2 and 3 차차차 2 카운트에 가지 않고 N 카운트에 가서 이걸 싱고페이티드 타이밍 말 그대로 억박으로 숨을 쉰다고 하지 이 타이밍을 전문용어로 부합하차 리듬이라고 해요. 부합하차 리듬 N 2 3 차차 1 Up down 차차 리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지나갑니다. 시작 2, 3, 차차 뭔데? 2, 3, 차차 팔고 2, 3, 차차 1 2, 3, 차차 1 2, 3, 차차차 2 이렇게 동작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저랑 운동쌤등 움직이는 거 한번 잡아주세요. 뒤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뒤에서 등 자체가 항상 계속 앤 투 쓰리 차차 워 투 쓰리 차차 허 투 쓰리 차차 뭔가 잡아주는 근육이 명확하게 보여요. 차차 허 차차 허 등에 대한 느낌이 계속 계속 반죽되는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모던 댄스는 기본이 왈츠를 해야지만 다른 춤들이 이해가 되고 이 라틴 댄스는 룸바를 알아야지만 다른 춤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습을 마치 하더라도 항상 그냥 발만 하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텐션이 다 튕겨나갑니다. 꽉 잡게 되고 이렇게 되고 손에서 느껴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바디에서 항상 후야 후 항상 바디에서 계속
찐득찐득거리는 느낌으로 몸 열어주고 열어주고 근육 동작들이 계속 몸 자체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춤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계속해서 반죽되면서 서로가 예, 움직이는 모습을 비춰줘야겠죠. 예.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힘만 하려고 하시면 이게 몸이 숙여져 나가실 거예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곳. 네, 거기는 네, 고관절을, 네, 허벅지 위쪽을 바닥을 한번 짚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컨벤터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힙으로만 가려고 하시면 그냥 뒤로 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 이 앞다리를 앞에 지금 앞에 있는 내 앞에 체중 다리를 바닥으로 누르신다 생각하시면서 힙을 보여주시면 조금 그 다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컨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 드실 거예요? 아까 이렇게 그냥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드실 거예요? 힙 보이세요? 땡. 보이세요? 힙으로 지금 다리 가져왔잖아요. 힙으로 장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힙을 세트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앤쓰리. 그쵸? 앤쓰리. 차차. 앤쓰리 차차. 이렇게 못 가요. 그래서 항상 힙으로 장착시킨다. 모든 스텝 다 그래요. 뺀 포지션도 그렇고. 차차. 힙으로 장착시켜서 그 다음 스텝 가요. 힙으로 장착시켜서 그 다음 스텝 가요. 계속 힙이 움직이셔야 돼. 룸바에서 배웠지만 털 큐 쓰리 남성이 드는 것도 있지만 여성도 들었으면 손 놔볼까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들지 않고 2, 3, 남자 다 해주기만큼 하면 구멍이 안 열립니다. 남성이 춤을 뛰었잖아요. 손 놔둔 몸이 들려있는 모습이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가 놓기 전에 벌써 몸은 반 정도 몰고 있어야지만 굉장히 굉장히 편안하게 돌죠. 그 다음에 남자의 각도를 잡으시면 45도, 그 다음 45도, 그 다음 이제 도는 것이 여성입니다. 여성은 그대로 직진직진 가시고 남성과 서로가 반반의 서로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조금이라도 일이 돌면 감기는 맛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남성이 돌려주면 뭐예요? 나는 바디에 대해서 남성의 힘으로 돌릴 겁니다. 그럼 여성은 이 바디가 확 시원하게 열리는 것이겠죠. 몸이 벌써 열렸게 껴야 되는데 다리를 도는 거. 그럼 벌써 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다음 다리를 아무리 해드려도 춤이 불편하게 나오겠죠. 차차차 역시 똑같습니다. 시작. 앤, 큐, 쓰리. 내가 열고 들어갑니다. 앤, 큐, 쓰리. 몸 열어. 차차. 모아. 해야지만 춤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죠. 다시 한번 더 준비. 춤이 불편하게 보이면 안 돼요. 앤, 큐, 쓰리. 내가 잡고 차차 다리로 돌고 앤, 큐, 내가 다리로 돌고 차차차. 그럼 벌써 다리로 돌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몸이나 이런 데 힘이 들어가죠. 흘러가는 대로 돌려야 돼요. 앤, 큐, 내가 들고 몸 빠져나가서 앤, 큐, 몸 열고 차차. 와,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예.